안녕하세요, 세이떠미예요. 자, 오늘은 우리 유하 씨께서 신청해주신 마들렌 만들어 볼게요. 마들렌은 사실 너무 간단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가지 반죽으로 세 가지의 마들렌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맛이 좋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최대한 레시피를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맛이 나올 만한 재료들로 좀 제가 꾸려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온도계 있으면 좋고요. 왜냐하면 버터를 녹일 건데 버터의 온도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계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만들 수 있다. 감으로. 근데 웬만하면 베이킹 자주 하신다면 적외선 온도계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삶의 질? 베이킹의 질이 올라가요. 자, 먼저 냄비에 버터를 넣는다. 휴. 버터를 녹여줄 거예요. 버터의 온도는 40도에서 60도 사이. 이렇게 녹이다 보면은 분명 60도가 넘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식히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버터를 녹여주는 이유는 어차피 60도가 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녹여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녹은 버터는 잠시 치워주시고 저희는 믹싱볼에 계란, 한번 가볍게 섞어주세요. 여기다가 설탕, 설탕 입자가 웬만하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거품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제가 근데 저번에 보니까 가볍게란 말을 무진장 쓰더라고요. 내 쓰는 단어가 너무 한정적이야. 자, 이렇게 저어가지고 녹았나? 이거 녹은 건가? 싶을 때는 손으로 한번 콕 찍어서 이렇게 아주 미세한 입자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자, 그 다음에 박력분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채쳐서 같이 넣을게요. 베이킹 파우더는 박력분에 좀 넣고 한번 저어서 손에 닿지 않게 계속해서 다 내려주시고 이렇게 방울방울이 남았으면은 손으로. 뭐 큰 기술을 요하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잘 저어주기만 하면 돼요. 뭔가 반죽이 되게 기분 좋은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녹여놨던 버터, 지금 이 녀석이 딱 64도, 62도 이러네요. 조금만 더 식혀줍시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뜨거워 요 정도. 설명 참 못한다. 근데 이 녹인 버터에다가 꿀을 먼저 넣고요 가볍게 섞어주고 그 다음에 반죽에다가 넣어줍니다. 이 버터하고 반죽하고 잘 섞이도록 계속해서 저어주면서 얘네가 윤기가 점점 돌 거예요. 오! 윤기가 돌면서 반죽이 하나가 되면 다 된 겁니다. 너무 반죽이 이뻐. 이렇게. 웃죠? 반죽에 윤기가 돌고 매끈하게 섞였죠? 이제 숙성해서 그냥 구워줘도 되지만 저는 이제 세 가지 맛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죽을 세 등분으로 나눠줄게요. 손가락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우!
자, 이렇게 세 개의 반죽으로 반죽을 나눴고요. 이제 이 반죽 하나에는 레몬 제스트를 먼저 넣을게요. 레몬은 미리 소금에 빡빡 문질러서 씻어서 준비하고요. 껍다구를 대략 4분의 1개 그 정도? 레몬 제스트를 넣어서 한번 섞고요. 가볍게 이렇게 랩으로 혹시 모르니까 표시를 해둘게요. 레몬. 그 다음에 이 하나에는 흑임자를 넣을게요. 꾸준해. 가볍게 섞어서 랩으로 이것 또한 이렇게. 이 녀석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1시간 숙성을 시킵니다. 자, 이제 반죽은 숙성화로 냉장고로 들어갔고요. 이제 그 사이에 틀에다가 버터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비닐장갑 같은 거 하나 끼시고, 아까 버터를 녹여줬던 냄비 있잖아요. 그 냄비에 보시면 버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버터로 이 칠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닐장갑에 버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틀에다가 발라줄게요. 이 버터칠을 끝낸 녀석들한테 밀가루를 뿌려줄 건데, 이렇게 밀가루를 뿌리고요. 체에 쳐가지고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쾅 쳐서 떡을 한번 저는 사실 이런 판에 안 하고 그냥 싱크대 가서 싱크대 바닥에 이 모서리를 한번 꽉 쳐가지고 그렇게 터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이거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싱크대 가서 터세요. 이 녀석들은 반죽하고 같이 냉장고로 갑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제 해야 될 거는, 아까 전에 이제 여기에는 흑임자, 여기는 레몬을 섞어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이 녀석한테, 이 녀석은 오레오 맛을 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쿠키 크럼블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녀석을 반죽에 넣어줄 건데, 여러분들은 없으시면 오레오를 요 크림만 빼고 요 쿠키 부분을 뿌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섞어서 짤주머니. 여기는 아무것도 끼지 않아요. 그래서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 녀석을 넣어주고, 이게 혼자 하니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도구를 활용한다. 알뜰하게 잘 긁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섞어가지고, 레몬향. 레몬향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이를 조금 잘라주고, 어떻게 짜냐면 요렇게 틀의 90%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지그재그로 짜주는 거는 좀 온 사방에 균일하게 이 녀석을 짜주기 위해서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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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고 슉.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그재그로 균일하게 반죽을 펴주시고 마무리할 때는 그냥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 쭉 빼면서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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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렇게 이렇게 짤주머니로 안 짜고 그냥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균일하게만 짜주면 되니까 스쿱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균일하게 안 짜도 얘네가 녹으면서 저절로 균일하게 펴져요. 자, 이렇게 팬딩을 다 마쳤고요. 저는 이 오레오 이 녀석들한테는 오레오를 잘게 부셔가지고 위에다가 올려주려고요. 내 맘대로 부셔가지고 또 너무 크면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녀석 부푸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제 얘네를 굽게 되면은 마들렌이 보통 이 위에가 뽕긋하게 올라오잖아요. 구워주면서 이 겉에부터 서서히 구워지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구워지다가 겉에 이 가장자리 부분은 바삭해지고 속 안에 아직 안 익은 반죽들이 베이킹 파우더가 작용하면서 점점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슉 해갖고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겉에서부터 있다가 속 안이 베이킹 파우더가 반응해서 점점점 이렇게 화산처럼 퐁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온도 조절만 잘 해주시면 배꼽은 무리 없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구워봅시다. 마들렌은 틀에서 바로바로 꺼내고 이제 시킨방에서 시킬 때 주의하실 거는 이 줄무늬가 이 모양 있는 이 부분에 닿게 되면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까 뒤집어가지고 오케이. 이제 여기서 다 끝이냐? 아니죠. 이러면은 뭔가 세 가지 맛을 만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조금 차별화를 줄게요. 레몬한테는 아이싱 해서 샥 뿌려줄 거고 흑임자는 콩고물에다가 이렇게 버무릴 거예요. 얘네는 그냥 있고 귀찮지 않으시다면 여기다 화이트 초콜릿 묻혀서 쿠키가루 같은 거 뿌려도 예쁠 것 같아요. 일단 레몬 아이싱을 만들어 봅시다. 자, 아이싱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슈가 파우더 그리고 아까 전에 레몬 제스트 숑숑숑 해서 넣었잖아요. 그 남은 레몬. 이제 슈가 파우더에 레몬즙을 짜서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 돼요. 레몬즙을 넣고 농도를 봐가면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직하지 않고 그렇게 물지 않게 모르겠으면 하나를 시험삼아 묻혀보는 거죠. 자, 이 녀석을 콩 해서 충분히 얘가 떨어질 때까지 조금 털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너무 색깔이 이 아이싱이 너무 진하게 묻어버린다 하면은 레몬즙을 좀 더 넣으시고 너무 얇게 묻어버린다 그러면 슈가 파우더를 좀 더 넣으시면 되겠죠? 꼭 찍으시고 톡톡톡톡톡톡
형태명에다가 옮기고 콕 찍고 들어 올려서 토도도도도도 하고 식빵에 올리시고 이게 점점 흘러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묻어놔야 돼요. 너무 물 같으면 흘러내리면서 거의 없어지는 지경까지 될 수 있으니까 하나 해보시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상태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맨 처음에 했던 녀석은 점점 굳어가고 있거든요. 방금 한 녀석이랑 조금 비교해보면 자, 초점이요. 초점 좀 잡아주세요. 제발요. 이 녀석이 제일 처음에 했던 거고 지금 방금 한 녀석인데 보시면 광택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는 이 흑임자에다가 콩가루 묻혀가지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귀엽죠? 떡 같아요. 마들렌이 아니고 떡같이 생겼어. 자, 그럼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이쁘게 담아가지고 짜잔! 뿌듯한데? 어때요? 나름 괜찮하지 않습니까? 괜춘? 괜춘? 저는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만든 마들렌은 뭐 그냥 통에 담아놔셔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하나씩 OPP 필름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셔도 되고 공기를 최대한 차단을 해주셔야 얘네가 이제 겉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숙성이 되거든요. 갓 구운 마들렌도 나름 특색 있는 맛이니까 좀 그것도 즐겨보시고 겉이 좀 바삭하거든요. 그래서 겉이 바삭한 마들렌도 드셔보시고 좀 숙성을 해서 촉촉한 마들렌도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어디? 저 이게 궁금해요. 약간 흑임자라서 흑임자에다가 콩고물이라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입안에 수분이 다 없어지는 맛. 마실 게 필수예요. 나름 괜찮습니다. 흑임자하고 콩고물이 만나서 좀 고소함이 배가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요 녀석은 어떨란가? 짜잔! 이 오레오가 되게 바삭해져가지고 맛있어요. 이 안에다가 쿠키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쿠키 가루를 넣어가지고 씹히는 맛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겉에 쿠키 씹히는 맛이 좋으니까 이 안에도 송송송 박혀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사실 콩고물이고 오레오고 그렇게 선호하는 녀석들이 아니라서 조금 리액션이 다소 진심이 나와버렸어. 전 이게 좀 궁금해. 레몬 반죽 속에다가 제스트도 넣었고 그리고 레몬즙으로 만든 아이싱도 겉에다가 발라줬으니까 훨씬 레몬향이 더 강할 거예요. 역시 마들렌은 레몬이지.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 두 개도 나쁘지 않아요. 취향, 근데 대신 이제 취향 파는 맛이니까. 이거 맛있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뭐 만들지?